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피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더풋볼의 신메원의 김대식 기자입니다. 최근 첼시의 영원한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질됐습니다. 이번 시즌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도 성적이 중위권에 머물자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의 인내심이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첼시는 램파드 감독을 경질하고 바로 토마스 투헬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사실 전술적인 역량만 놓고 보냐면 램파드 감독보다 훨씬 뛰어난 감독입니다. 토마스 투헬 감독 선임 같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매주 들려오고 있는 20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이번 20라운드에도 엄청난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1월 30일에 펼쳐지는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최근 아스널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최근 한 달 전만 해도 경질설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첼시전을 시작으로 리그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5승 1무의 성적으로 승률도 상당히 높고 성점을 많이 가져오면서 멀어보였던 유럽 대항전 진출권도 최근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상승세의 이유로는 당연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르테타 감독은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착화된 라인업을 기용했습니다. 오바메양, 윌리안 같은 선수들이 부진해도 계속해서 출장 기회를 얻었었죠. 하지만 이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미켈 아르텐타 감독은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카요 사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에밀 스미스루 등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시작했고 그 분기점이 바로 라이벌이었던 첼시전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확 살아난 모습입니다. 홀딩, 다비드 루이스, 베른트 레노로 이어지는 수비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무팽진을 달리는 동안에는 지금 2실점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도 상당히 상승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유는 이번 아스날전이 원정 경기지만 상당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죠. 원정 10경기에서 8승 2무로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적은 솔샤르 감독이 이끄는 맨유의 특징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전력이 약한 팀이라 해도 홈에서만큼은 맨유를 상대로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임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상대팀이 이렇게 라인을 올릴 때 맨유는 그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빠른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맨유의 안 좋은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가 원정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스널이 기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맨유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억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에 부임한 뒤로 맨유에게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4경기 3승 1무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맨유의 압박을 유도한 뒤에 압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간을 잘 이용해서 공격을 물 흐르듯이 잘 전개했던 아스널입니다. 또한 지금 아스널에는 기동력이 좋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도 압박 형태를 잘 준비해오지 않는다면 자칫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에 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입니다. 경기력이 부쩍 올라온 라카제트,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오바메양 같은 선수들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면 맨유가 이번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어린 선수들의 맞대결입니다. 중하위권까지 떨어졌던 아스널의 상승세로 이끈 건 바로 젊은 선수들이었죠. 사카와 스미스로 같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카는 지난 사우샘프턴 원정 경기에서도 1골 1도움 맹활약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맨유 역시 아스널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맨유 공격진이 제 몫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힘듭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친 경기에서는 대부분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리버풀과 FA컵 경기가 그랬죠. 그린우드, 래시포드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자 맨유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격진들이 상당히 부진했던 경기에서는 맨유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충격패가 바로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아직도 제 예측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5경기 연속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신중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두 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무승부가 제일 유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스널에게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던 맨유가 이번 경기에는 조금 승리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샤르 감독이 지난 아스널과의 4경기에서 좀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아스널이 공략법을 잘 준비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5분 PL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